자살을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막을 수 없다는 편견을 해소해야 합니다. 우리는 자살을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사람과 누군가의 자살을 위하여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. 네, 부산자분들 무대의 신랑으로 표창장 배우 유준열 이하 대우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, 경제적, 지원책의 강화에 대한 생명과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인 자살을 예방하는 데 있어 큰 신경이 될 것입니다. 작지만 큰 첫걸음!